기획행정위원회 김성근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문 화성시장이 앞으로 재산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인데 중증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시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정 가운데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가정에 취약계층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화성시는 다음 달부터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최대 602시간에서 192시간으로 크게 감축한다고 밝힌 상황. 이에 장애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차례 반대 집회를 가졌고 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책이 마련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일방적인 통보만 들었다는 겁니다. 또 중증장애인들의 고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산이 많이 사용된다며 기존의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해 시는 다음 달부터 예산을 43억 원으로 늘리고 정책을 중증에서 경증장애인까지 공평하게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수혜자는 117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증장애인단체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정책을 고려하고 기존 지원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분 전화,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의 슬로건을 걸고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출범 당시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정말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이 많으면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이 많다 하여 시장이 권한으로 일체의 복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69명의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활동보조 사업이 진행되어져 왔다는 시의 설명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7년여 동안 화성시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이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었다 하여 일방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활동보조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 변경을 통하여 진행하는 시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철모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한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하여 7년간 지원하고 지금에 와서는 과도하게 지급되어져 불공정하다 하여 축소한다면 과연 장애인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 8월 11일 사업 시행을 유보해 주십시오. 시간을 갖고 169명의 중증장애인 1대1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힘으로 밀어붙여선 절대 안 됩니다. 장애인들의 정책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열고 다가설 때 비로소 행복 화성으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